여기 보시면은 여기 팔각도 있고 계피도 있고 여기 이제 차도 있고 요 중간중간에 이게 뭐가 가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물을 넣고 우선은 끓여가지고 조금 우려내는데요. 여기에 선생님 한번 비춰주시면요. 여기 히말라야 솔트, 그 다음에 통후추, 그 다음에 큐민, 여기 로즈마리, 그 다음에 바질, 그 다음에 레몬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그 다음에 여기 코스미라는 티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차를 좀 넣고, 오레가노 넣고, 그 다음에 클로브 넣고, 이게 펜넬 넣고, 그 다음에 이 팔각이 그렇게 효과가 좋대요. 기침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변비, 이뇨작용에도 좋고, 그 다음에 계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산 생강가루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 좋은 거. 요즘에 감기들 많이 들리시니까 황사차랑 도라지차. 그래서 여기 하나 정도 더 도라지 이제 다 넣어서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우유만 넣지 않고, 두유도 검은콩, 검은깨 하나, 검은콩 해서 두개 종류로 해서 넣었거든요. 그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에다가 저거 넣었으니까 한 20개 정도 넣은 것 같아요. 20개 정도를 넣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건 만트라를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지금 한, 그래도 한 20, 30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도 끓이고 2시간도 끓이고 좀 있다가 또 끓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지금 박세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냥 홍차랑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홍차랑 물이랑 우유랑 설탕. 근데 저희는 설탕은 안 넣었는데, 그 생강, 거기 가루에 당이 있어가지고 좀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저으면서, 근데 원래는 한세 가지 정도 넣었는데, 이게 마치 그 한국의 김치 같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게 다 맛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요즘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피로하시고 이러니까 순환이 잘 되고 봄에 좀 배출도 잘될수 있게 많이 넣으면은 또그 향이 좀 부담되니까요.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이게 저희 선생님 몇 번째 시도한 거죠? 다섯, 화학 공장을 열었는데요. 한 다섯, 여섯 번 했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니다, 어제, 그타, 다섯, 여섯 번. 금요일날부터 했어요. 저번 주부터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만트라처럼, 만트라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뭐, 옴브르브 흐바스와 나사비뚜루바렌냠 바르고 데바스데디마이, 디요요 나핫브라조다야트스와하, 옴브르브 바스와 나사비뚜루바렌냠 바르고 데바스데디마이, 디요요 나핫브라조다야트. 옴브르브 바스와 나사비뚜루바렌냠 바르고 데바스야디마히 디요요 나하프라조다야트 스와하 옴브르브 바스와 나사비뚜루바렌냠 바르고 데바스야디마히 디요요 나하프라조다야트 스와하 옴브르브 바스와 나사비뚜루바렌냠 바르고 데바스야디마히 디요요 나하프라조다야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트라를 하면서 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성이 가득한 짜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짜이들을 좋아하셔서 재료를 다시 재구입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좀 지치고 감기도 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짜이를 좀 해서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셔가 안 나오네요.